어젯밤 8시 50분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남성은 부산 엑스포 유치 행사를 위해 세종대왕상 앞에 설치된 컨테이너 안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과 분신을 시도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위로 흰 연기가 힘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화재 진화에 나섭니다. 어제 오후 8시 53분쯤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 컨테이너 안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컨테이너로 옮겨 붙었습니다. A씨가 분신을 시도한 화재 현장입니다. 불이 난 컨테이너 건물은 화재 후에 철거됐고 현장에는 이렇게 잔해만 남았습니다. 불에 탄 컨테이너는 부산 엑스포 유치 행사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고 어젯밤 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났는데 이제 철거할 수 있는 차가 밤 10시가 돼야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병원에 이제 이송할 때까지는 의식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신 2~3도 화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옷에서 신분증이 발견되지 않아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감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정확한 신원과 분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